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하늘 문을 여는 사람들, 사실은 헛간에서 곳간으로 2부 설교입니다. 2부 설교고 제가 이제 재정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인데, 기도원에서 제가 몇 번 이렇게 하면 깜짝 놀래요. 예,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전에는 이제 예수 이름에 대한 설교, 그다음에 심장, 이건 제가 이제 어디 예부 사역을 가면 강력한 설교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자주 들었던 설교지만 이제 그분들은 처음 듣는 설교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재정에 대한 설교 터치도 해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 이렇게 기도할 때 대중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도 우리는 참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재정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누가 들을까봐 쑥스러워해.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재정을 구하는데 쑥스러워합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길래? 그리고 목사가 재정을 선포하면 뭐 번영 뭐 신학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목사들을 마법사들을 이축시키고 성도들은 속으로는 원하면서 이 영적인 경제의 원리를 모르니까 구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몰래 혼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도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 재정으로 여는 역사인데, 예? 이것을 선포하는 것도 이축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예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예, 공식적으로 이거를 할 때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들이 병 때문에 올라온 사람들, 경제 문제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가정의 여러 가지 위기, 이런 것들인데, 이런 크라이시스가, 이런 위기가 사실은 이 재정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는 기도보다도 믿음보다도 훨씬 많이 다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550번 나오는데 재정은 1500번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도 다른 비유는 재정의 비유가 80%가 차지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목사는 하지 말아야 돼? 누가 그런 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저는 하는 겁니다. 왜? 코뿔소 목사니까. 제가 이 헛간에서 곳간으로, 근데 이제 이 낮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사실 살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는 그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있는데, 그리고 금으로 막 칠을 하고 대단한 궁전이 지어졌는데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느냐, 텐트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초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예. 네. 그렇죠. 근데 목사가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잘 누릴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그런데 우리 공집사한테 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봉고차 뭐 찌그러진 차 모르다 또 우리 청년 하나가 안 타고 다닌다고 차 하나, 빨간 차 하나, 조그만한 차 하나, 로미오인가 뭔가 하나 중에 그걸 이제 타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근데 내가 이제 공집사, 내가 중고차 하나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소나타 타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 그래서 내가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또 내 자신이 편하질 않아요. 나는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그것도 새 차 자전거가 아니라 아주 낡은 자전거가 나한테는 어울린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늘 낡은 자전거, 경비하시는 장로님 갖다 주는 거, 예, 그런 거 지금도 그거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공집사가 아씨 목사님 씨에 그런 얘기 하세요. 중고차 타면서 무슨 소나타도 못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랜저 사서요. 이래가지고 내가 그랜저 10년짜리 산 거예요. 예, 800만 원 주고 그거 타면서도 내가 되게 미안했어요.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이거 타도 되는 건가? 내가 800만 원짜리 티코도 800만 원, 800만 원 해요 새 차는. 근데 내가 이제 그랜저 800만 원짜리 헌차를 10년 된 거 타서 제가 작년까지 10년 동안 보고 다녔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잘 굴러가야 될까 아까워가지고 이정 집사 야 이거 너무 아깝다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에?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그런 지 아니냐 네, 타고 다니라 그랬더니 덜덜덜 해가지고 목사님 폐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폐차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아 목사는 너무 공색을 떠는 것도 송도들한테 미안한 일이구나 송도들은 벤츠 타고 다니는데 목사가 그렇게 되면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자기는 벤츠 타는 교회로 가버리는 거야 송도가 저기가 좋다 타고 다니는데 목사가 털털거리면 너한테 사주 차를 사주란 말이오 뭔 말이오 저 형무사 이렇게 되면 부담을 갖게 돼 예.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해서 제가 이제 예. 이번에도 10년 된 차를 샀어요 근데 워낙 좋은 차라 반짝반짝해 예. 근데 감사하는 마음인데 지금도 늘 미안한 마음 예. 그런 차를 못 하는 것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예,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는 목동 출신인데 감히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셔서 정말 생각지 못한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도 텐트 안에서 에? 바람이 불면 에? 펄럭 끄는 그 텐트 안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가 있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옮기죠 예, 성전 건축하기 전입니다 다윗의 장막 그게 다윗의 장막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옮기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그 달구지에 법궤를 실었는데 그 거룩한 법궤가 달구지에 실려가는 거예요 근데 소가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막 덜렁거리니까 자기도 본능적으로 법궤를 잡았어요 근데 법궤는 누구도 잡아서는 안 돼. 그건 제사장들만 이렇게 그 어떤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만 그걸 예, 그게 이제 법인데 그것을 어기고 잡는 순간에 즉사해 버렸단 말이에요. 우사가.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슬펐어요. 죽는다. 스테이. 더 이상 가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맡기고 다윗의 슬픔에 젖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왕이시여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셔서 예,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걸 생각하고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법궤를 다시 옮깁니다. 그때 막 찬양대를 건설하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법궤를 가장 앞세워서 찬양을 하면서 가는데 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아하 여섯 발짝 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섯 발짝 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서 많이 들은 얘기 같죠 불교에서 삼보 일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네? 세 발짝 뛰고 절하고 절이 이 절이 아니잖아 지금 세 배자 아니야 요거잖아 요건 우리서 많이 본 절이죠 부처한테 네? 1000번째 뭐지 뭐 108번째 한다는 그런 거잖아 도대체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얼마나 거리가 되길래 여섯 발짝 뛰고 송아지 잡고 여섯 발짝 뛰고 송아지 잡았어. 자, 그러면 내 말이 아니니까 성경을 잠깐 봅시다. 예, 그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냐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접어놓고 다시 요한계시록에 옵니다. 사무엘 하 6장 13절. 사무엘하 6장 13절
자, 우리 아나운서 어디 있어요? 아나운서 마이크 들었어? 마이크를 가지고 가요. 여기 줘요. 이따 또 성경 읽을 때가 있어서 그래. 예. 여기 김하영. 예, 김하영. 예. 마이크 받으세요. 예, 마이크 그거 적어 주세요. 예, 목사 핸드 마이크입니다. 자, 그 헌신 예배 때도 마이크를 꼭 들으세요. 아나운서. 사무엘하 6장 13절 읽어 주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예, 보세요. 여기서 지금 여섯 걸음하고 한 번 예배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베데돔에서 다윗성까지가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딱 이렇게 찾아봤더니 15km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빨리 걸어도 4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리인데 여섯 걸음에 송아지 한 마리 잡고 여섯 걸음에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정말 그 길마다 송아지 한 마리의 피가 뿌리는 그걸 알거든요. 예.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을 때 그 소를 잡았을 때 그 흘린 피가 강물을 이룹니다. 근데 제가 왜 아냐면 학교 갔다 오는데 신장로에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 집 논 근처에 그 학교 갔다 오는데 피가 흥건하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봤냐? 그래. 예. 우리 소가 죽었다. 그래. 우리 소가 죽었다. 아니 소를 어떻게 길에서 어떻게 죽어요? 그랬더니 우리 소를 우리 논 바로 앞이니까 아버지가 매놓고 뭘 일을 보고 있는데 우리 소가 건너편 그 길 건너편의 논에서 벼를 뜯어먹은 거예요. 벼를 충격받지 마세요. 벼를 뜯어먹었는데 그 논 주인이 낫을 가지고 소를 배를 갈라버렸어요. 그거 뜯어먹었다고. 지금 같으면 그 사람 구속됩니다. 네. 정식 허가 난 도축장이 아닌 그래서 그렇게 큰 소를 그렇게 해버리면 바로 구속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훈련시켜가지고 그 쟁기도 잘 갈고 구름마도 잘 끄는 소가 아버지가 막 마음이 막 힘들어가지고 그 소가 정말 가족이거든요. 그렇게 힘든 일을 같이 해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런 성경을 읽으면 항소 제사의 얘기를 들으면 그 신장로에 흘러가는 피를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6m에 하나면 그냥 15km가 그 피로 쫙 깔린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예, 사무엘하 7장에 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사무엘하 그 6장에 그러면 7장에서 어떤 언약이 나오면 다윗과 세운 언약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아와 세운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 세운 햇불 언약, 야곱과 세운 사다리 언약 기억나시죠? 그 중에 가장 어마어마한 언약이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자, 이걸 읽으셔야 되는데 자, 7장 8절로 16절 8절로 16절 자, 우리 김하영 아나운서와 함께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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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네가 만약에 범죄하면 내가 인생의 채찍을 들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왕위를 빼앗지 않으리라. 다윗은 왜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이 다윗에게 주는 언약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것은 6장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끄는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 다윗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 다윗의 성에 있는 장막 안에 24시간 예배 초소가 만들었다는 거 아시죠? 사도행전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다윗의 장막 24시간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어놨어. 다윗이 잠이 안 오면 가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는데, 저는 원하기는 이 다윗 성교 회원들이 이 언약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리시겠죠. 그러나 구원은 뺏어가지 않으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것을 징기스칸이 흉내내서 자기의 그 수족들에게 그럽니다. 사형당할 만한 죄를 너희가 지어도 나는 7번 용서하겠다 이래요. 자기와 함께 목숨 걸고 싸운 그런 그 전사들에게 소원을 내리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지명하라. 내가 주겠다 그 나라. 뭐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했으니까 어디를 정복, 어디를 네가 다스리고 싶냐. 예, 네. 주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잘 사형에 당할 만한 벌 죄를 범했을지라도 지금 너희들 지금 여기 서 있는 나와 함께 장군들 내가 너희를 죽이진 않을 거야. 7번 용서할 거야. 8번 지면 죽인다. 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징기스칸에 좋아해가지고 징기스칸 전집 많이 읽었는데, 네,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나름대로 황제가 네, 그 자기 장군들에게 주는 언약들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9장의 무지개 언약,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헛불 언약은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언약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이죠. 예, 거기는 이제 그 이삭을 드린 후에 받은 언약이죠. 어마어마한 언약입니다. 그것도 그 야곱의 사닥다리 언약이고 다윗의 언약이 유명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아꼈을까? 핵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건축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작게든 크게든 우리가 아프리카에 교회 건축을 하고 또 우리가 회계 교회 건축도 한번 해보자라고 또 헌금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또 한번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산동에 어마어마한 땅을, 나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 나는 그런 방법을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나한테 준다는 거 아시니까. 예. 근데 여기 그냥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를 재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멘 안 해주네. 그럼 바로 상암경장 가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박영민 목사가 이 단독 건물이 이 정도 교회 본당이 있는 단독 건물을 가렸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만 명 넘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기대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윤석전 목사라고, 그 저기 연세중앙교회에 제가 참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합니다. 그분의 그 예수를 향한, 오직 예수를 향한 그런 목숨 건 목회 철학 이런 것들이 참 제가 본받을 만해요. 근데 오늘 도농했던 분들이, 한 가정이 도농했는데 딸하고 엄마하고 윤 목사님의 조카예요. 조카. 예. 고모부 되는데 거기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예. 그래서 자기 고모는 고모부는 너무 세 가지고 나한테 왔어. 나는 따뜻한 게 좀 있거든. 이 목사님은 여자를 없어. 뭐 잘못하면 그분은 아주 너무 담대질이어서, 예, 웬만한 사람 못 버텨냅니다. 예, 다시 말하면 교회 건축을 하면 나는 감동되는 대로 100만 원씩 한 구장만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윤 목사님은 집 있는 사람 다 파세요. 알았어? 김수아 집 팔아 알았어? 이렇게 나가요. 예, 전세 월세로 다 받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어찌 목숨을 드려야지. 그래서 우리 이성수 목사님 몇 번 받았을 거야 아마. 예. 있는 동안 안수 집사들은 제일 가난해. 교회에서 안수 집사들이 제일 가난해. 사실은 침례교 안수 집사들은 이제 장로교에서 장로라고 불러주는데, 우리 이제 이종훈 의사님은 제가 아예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 감독의 권사님들 또 막 감독의 남자도 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제 그게 좀 원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침례교에서는 장로라고 부릅니다. 예. 왜냐면 이제 장로교에서는 안수 집사가 있고 장로인데, 그 침례교회는 더 이상 장로가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에, 그 교회의 성도들은 목숨 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멋진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도 순복교회는 그거는 거기 보면 너무 초라해. 2만석이 2만석. 예, 얼마나 대단해. 사실은 뭐 정말. 그런데 그건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 성도들의 충성으로 지어진 교회죠. 예. 근데 영혼의 때 복 받으라 그거야. 예? 영혼의 때 복 받으라 그거야. 아니 뭐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는 한 7개예요. 7개 가지고 20년을 해. 다른 게 없어. 계속 영혼의 때를 살라 이거야. 회개하라 이거야. 예? 지옥 갈 놈들아. 설교가 똑같아요. 7개 가지고 돌려버리는 거야 계속. 그런데 들을 때도 은혜가 되고 그냥 하나. 예. 그 참 그분이 은사 같아요. 설교 내용이 똑같아요. 난 테이프를 그분 설교를 수백 개를 들었는데요. 핵심이 회개하라고, 영혼의 때를 살라예요. 그분의 설교 주제는 영혼의 때를이에요.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라. 예, 그냥 있으면 드리고, 예, 없으면 교회 안에 자다가 철야하고 그러면 되고, 교회가 잘 자리가 없으면 교회 철야하고 밥은 먹여줄 테니까. 그리고 영혼의 때를 살다 죽자 이거야.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교인 별로 없는 교인이, 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했고, 예,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별로 충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들어와서 앉아 있죠. 그러니까 초창기 교인들은 어마어마했어요. 예, 제가 초창기 교인이었잖아요. 초창기 거기 신학교 다닐 때, 예, 철야도 가고. 근데 예,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과 요즘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꼭 교회를 지어야 되느냐, 사실은 저는 그게 더 반대하는 목사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드웨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드웨어를 채운 다음에, 예, 그리고 이제 성도를 이렇게 매출하기 뭐든 몰아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매출하기 뭐든 뭐하는데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가는 수도 있고 하는데, 요즘 교회가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면서 목사님들이 거대하게 교회를 쳐서 어떻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졌다가 다 이단한테 넘기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제가 뭐 어마어마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원해서 저한테 너 상황경장 가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겠지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뭐 우리 성도들한테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어떻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강력해지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 공간도 더 넓게 확보되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는 마음이 약해서 선교 헌금을 해달라는 얘기는 제가 담대하게 하는데 교회 우리 교회 확장 건축금을 해달라는 얘기는 솔직히 담대히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아프리카 선교한다고 1,000,000원씩 헌금할 때 다른 목사님들은 하지마 교회다 해 이런다고.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감사했고 또 아낌없이 섰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시는 대로 이 마이크 하나 살 때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거 중고 팔고 또 할까? 이거 중고로 살까? 이거 청년들이 헌신해버렸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동안에 이거 하나에 100만원짜리 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헌신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몇백만원 해줬는데 MPC들 다 해주고 박수 한번 쳐줘요 청년들한테. 네, 저 고마운 마음입니다. 예, 네, 우리 청년들이 참 그 뭐 알바하고 뭐 그런데도 그냥 작정금 해가지고 애들이 아주 많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또 갚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런데 그만큼 좀 아끼고 아껴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사업을 잘 되면 교회 건축 헌금을 좀 해주세요. 예. 교회,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 말고. 그럼 내가 부담스러워 교회 못 써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 전도지라는데 쇼핑백에 넣을까요? 비닐에 넣을까요? 아까 그 회의도 하고 있었는데 그건 내가 담임 목사가 비닐에 넣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이제 내가 예, 정도로 나는 살림을 좀 이렇게 좀 최대한 타이트하게 예, 그렇게 이제 교회 살림을 해야만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중인데 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면 예,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교회 필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음향 시설도 아직 조금 보충돼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써야 되는데 예, 이제 일반 재정으로 어려우니까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전을 지을 마음이 생기니까 백성들이 같이 간절히 됐어요. 다윗 혼자 그러면 그 가능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을 품으니까 다윗의 중심을 아는 백성들이 건축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예. 네. 그래서 그 건축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부담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감사함으로 성도들이 막 이렇게 되는 거. 예. 네. 예. 네. 그렇게 될 때 예, 그런 것들이 모아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용광교회도 그랬고 이 교회를 옮길 때도 그랬고 우리 성도들에게 예,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달라. 그리고 교인들은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은 정말 자기 형편껏 또 형편에 지나도록 그렇게 해줬죠. 그러나 그 돈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못할 것 없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일을 하시더라 그 말이야. 예, 그냥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다윗 선교 회원들이 이제 현역에 지금 다 계시지만 얼마 후에는 은퇴하신다고요. 바울 선교 미안합니다. 제자님 웃고 계시잖아. 다윗 선교 우리요 아프리카 가면요 다윗 선교회를 얼마나 우리 차장님이 정확히 자기가 회장님이시니까 다윗 선교회 뭐 사진 찍자. 다윗성교회 뭐 하자? 다윗성교회를 계속 입에 달고 자기네끼리만 사진을 찍고 다윗성교회 보이세요? 그러고 다윗성교회 보이세요? 그렇게 아끼시더라고. 나도 모르게 최당님한테 체면에 빠져가지고 바울성교회 헌신에 비하면 다윗성교회 얘기를 했네. 바울성교회 회원들이 예, 지금은 현역이 있지만 곧 몇 년 뒤면 또 은퇴도 하시고 또 그러시는데 정말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예, 정말 열심히 정말 그 사역하시고 또 헌신하셔서 내 일생의 작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간다 이런 마음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작품의식. 제 이제 목회 철학 가운데 작품의식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목회 작품을 드리고 그냥이 아니라 작품을 이렇게 그 크고 작고 떠나서 작품은 귀하잖아요. 네? 무슨 그림이 막 엄청 커야 그게 귀한 게 아니라
작품성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건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의 인정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작품 같은 목회가 되고 있으면 좋겠다. 예. 저는 뭐 썩 그렇게 제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그림의 작품은 안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런 작품으로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그리고 또 미완성인 채로 제가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것은 허접한 그림은 아니다. 우리 교회 작품이 누가 봐도 우리 교회는 야 참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우리 교회 영상들을 올려주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그러면 지금도 신유집회하는 교회가 있네. 그 페이스북 5천 명 친구인데 근데 공유까지 해버리면 막 몇만 명이 보는데 이런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애국에 있는 성도들이 예 네, 깜짝 놀랐대. 이렇게 1970년대 80년대 그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21세기에도 있다는 걸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많아요. 많은데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역동성 이런 걸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거든요. 저는 뭐 SNS를 다른데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사역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올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도 모르게 그 홈페이지 그 영상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도록 그런 감동을 주는 SNS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작품성이 있는 교회로 이제 제가 총감독으로서 가는데 우리 바울 선교 회원들은 거기에 이제 그 각 부분에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충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의 언약처럼 그리고 언약을 그대로 지키잖아요. 다윗이 실수를 했습니다. 아시죠? 바세바의 그 사건 그리고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라는 장군 그 사랑 충성스러운 장군을 전쟁에 그 사실은 그것을 죽으라는 의미 아닙니까? 최선봉에 세워라. 그래서 실제로 죽었습니다. 도로라고 했는데 어찌 내 부하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내와 편히 잠을 자겠습니까? 잠을 안 자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감추고 싶어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우리 아를 가장 최선을 살아 세워라 죽으라는 얘기죠. 총알 맞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세바를 결국 치했는데 진짜 하나님 봐도 이거는 진짜 나쁜 짓 한 거죠. 근데 약속대로 이건 탄핵감 아닙니까? 사실은 백성들이 어떻게 탄핵합니까? 하나님이 탄핵시키는 거지. 사울을 하나님이 탄핵시켰잖아요. 정말 탄핵감인데 그 다윗에게 채찍만 때렸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고 그죠? 그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슬피 울며 살려달라고 했는데 결국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으로 인해서 그런 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진 않았어요. 약속대로. 이 약속대로 왕위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충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을 때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때리기는 하시지만 제도를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 그럼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설교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말을 했더니 입에서 단내가 나요. 자 열린 문을 두었다. 다윗의 열쇠를 가렸다. 여기서 이제 제가 다윗을 본 이유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테 백교 사자 담임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담임 목사를 말합니다. 사자, 주의 사자를. 그래서 주의 사자 아무개 목사님을 축복 이렇게 하는 하잖아요 기도를. 그래서 빌라델피아 담임 목사에게 편지하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는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다시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그러니까 이 열린 문, 예, 죄송합니다. 이 열린 문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축복하기 위해서 열린 문이에요. 예. 근데 누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는 문은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윗의 열쇠로 열리는 건데, 그 열쇠를 주님이 가졌어요. 예수님이. 예.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작은 능력으로도. 자, 그 뒤에 보실래요? 자, 우리 이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그리고 열린 문을 주신 이유가 8절. 자, 개마영 아나운서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속해서.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거기까지 합시다. 자, 지금 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마치 우리 교회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사실은 작은 교회고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한 분 한 분이 다 평범한 분들이죠. 뭐 우리 교회가 뭐 재벌이 있습니까? 뭐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그 어느 교회도 상상하지 않는 일들을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몸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뭐 큰 교회보다 뭘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무튼 뛰어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성도들을 그 주의 사장, 주의 종, 예? 감독자인 다윗 목사와 그리고 그 교회들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여겨졌다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지금 한 6만 개 교회가 있지만, 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그 선교 완성을 위해서 어떻든 그 꿈을 꾼다는 거, 뭐 우리 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했습니까? 뭐 굳이 따져보면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꿈꾼다는 거, 다윗의 건축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할 마음을 가졌잖아요. 예, 그거, 예, 작은 능력, 예, 우리는, 예, 뭘 사도 다른 데는, 강남 이런 데는 무슨 교인 3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예산 3배나 나와. 무슨 기본적으로 11조가 몇 천만 원씩 나와, 한 사람이. 강남 이런 데 가면 그냥 기본적으로 11조는 몇 천만 원씩 해, 한 달에.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교인이 100명만 돼도 뭐 예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결산이. 처음 듣는 얘기야? 아,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파트 33평짜리가 3억 2천인데 거기는 30억이요. 평당 1억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예. 네. 그냥 일반 헌금이 다 수표로 나와요. 그냥 일반 헌금이 다. 예. 네. 그렇게 큰, 그렇게 재정이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예?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뭘 사도 그냥 중고만 찾고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에? 차를 사도 중고를 사야 된다. 뭘 사도 중고 사면 안 될까? 뭐 이러고. 지금 강화에 뭐 내가 미가엘 반죽이 하나 사는데 중고 사이트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제가 새것 같은 중고 찾고 있는데. 아무튼
뭐 우리 교회만 하면 뭐 좀 새 거 사도 될 텐데 이놈 목사가 왜 아직까지. 나는 네이버 카페 메인 회원입니다.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거기에 제가 메인 회원입니다. 중고나라에 관심. 그럼 왜 이렇게 재정 규모도 작고, 예? 아니 또 청산하지 못한 빚도 있고, 예. 이런 교회가 세계 선교를 꿈꾸고 앞으로 100만 명의 영혼을 꿈꾸고, 예, 말만 하는 게 아니지. 어떻게든 몸을 뛰어들고 하는 교회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주님을 쳐다보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다. 그래, 내가 예. 정말 주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충성된 교회로 여겨주시면 좋겠고 우리 바울 선교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여겼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 한 분 한 분 이렇게 몇 면을 볼 때 참 귀한 분들이다, 충성된 분들이다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참 귀한 분들이 포진돼 있고, 예, 그래서 우리 바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아멘. 그리고 우리 바울 선교회가 그 더 겸손하게, 그러니까 그 크리스천들의 유일한 목표가 교회 장로가 되는 것, 권사가 되는 것, 또 뭐 교회 뭐 직분 뭐 받는 것, 이게 유일한 목표가 되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한나라에 가서, 에? 나는 신앙생활 매년 했는데 장로라도 해야지, 권사라도 해야지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 떨어지면 실망하고 그거 들으면 뭐 목에 힘주고 그래서 뭐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이런 식의 교회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유, 김호미 우리 성도님 내년에 집사 줘야겠다. 아멘도 잘하고. 예. 근데 나는 내가 연세 들면 전부 다 장로 드리겠다 이거야. 다 명예장로 드려. 나는 장로 못하고 돌아가신 분 없어. 아 진짜입니다. 예. 주일 성수하고 십자가 전부 다 장로 임명해드려. 예.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이 뭐 유일한 목표. 이게 그것이 유일한 목표. 예?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목사지만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를 보면 내가 부러운 거예요. Who know? 누가 알아? 하늘의 상급이 코프서 목사가 더 많은, 평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네? 하늘 나가서 아니 뭐 최경은 집사가 키는 작은데 멸류관을 큰 게 가지고 있고 나는 좀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명색이 당연 목사인데. 그래서 나도 여러분한테 앉으려고 내 나름으로 참 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마음속으로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야 정말 말없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울 선교하고 다윗 선교회, 이 선교회가 우리 교회 이제 중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가 분쟁 없고 갈등이 없이 또 누가 뭐 어떤 그 교회에서 어떻느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예, 내가 섬기리라 이런 마음만 먹어주면 교회는 우리 교회 지금까지 단단히 왔습니다. 특별한 분쟁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예. 그냥 목사 믿어주면서 그냥 우리 목사 그냥 저도 뭐 좀 어설픈 잘 몰라요 제가 좀. 이게 좀 모르게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모르게 촉촉촉 했으면 사람들, 우리 집 사람은 도시에 자라가지고 뭐 하는 거 보면 잘하더라고. 청년들 하는 거 보면 뭐라고 뭐라 해요 막. 근데 나는 그런 거 솔직히 못해요. 예. 나 송돌이 잘 아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목사의 중심을 아니까,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예, 믿고 따라와 주는 거고. 예. 그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또 신뢰하니까, 예. 저도 이제, 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정말 행복하게. 예. 다른 교회는요 설교 5분만 더 정한 시간 늦었잖아요.
12시 예배 끝나야 되는데 12시 5분 예배가 끝났다. 난리 납니다. 아, 진짜예요. 난리 나요. 우리는 마음대로 해보잖아 내가. 아니 진짜 이게 그건 뭐냐면 뭐 속으로 아 우리 목사 왜 그런다냐, 우리 목사 빨리 늙어야 돼, 아직도 29살이야 뭐 이러고 그런데 진짜 내가 이게 우리 성도들이 참 이해심이 넓어서 그렇지 한편으로 짜증날 때도 있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 눈치만 보고 성도 눈치 안 보거든요. 하나님 눈치는 봐요. 하나님이 인상 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은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하다 보면 처음에 막 여리고성 돌 때 아, 싸늘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러? 아씨 아침에 돈다고? 근데 아마 떠지 말하겠잖아 속으로만. 예. 그러다가 나중에 여리고성 무너지니까 진짜 내가 잘 돌길 잘 돌았어 이? 그러면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 우리가 충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천국 열쇠. 예. 우리에게 이 충성된 자에게 주는 천국 열쇠, 하늘 문이 열리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해결의 열쇠. 예, 설교 마무리해야 되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주는 다윗의 열쇠미에 기도의 응답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복의 열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열린 문은 하늘 문인데 이 세 가지 구원의 천국에 대한 입성,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 그 다음에 그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보고가 쏟아지는 축복을 그거가 당연히 열리는 거죠. 그 하늘 문을 여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다윗 우리 바울 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주에 맞이 조용하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루 종일 수고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여섯 발짝 온 백성들과 함께 여섯 발짝 뛰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 제사드리고 또 찬양하면서 여섯 발짝 뛰고 송아리 잡아 제사드리고 이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다윗의 열쇠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셔도 됩니다.